냄새부터 완전 달아요. 그래서 얇은 슬라이스로 잘라 먹는 거래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안에 이게 말린 과일 절임이래요. 그리고 겉에는 이렇게 빵인데 하얀색 가루, 설탕 가루가 잔뜩 뿌려져 있고요. 맛은 맛있어요. 커피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네. 이거를 어떻게 먹는지 잘 몰라가지고 한번 어떤 먹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거든요. 왜냐면 뭐 생크림이랑 먹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엔 호두 아이스크림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여기 위에다가 버터를 얇게 발라 먹는데요. 그냥 뻑뻑한 감이 있다 보니까 위에다가 버터를 살짝 이렇게 발라줘가지고 좀 보드랍게 해서 먹나 봐요. 근데 만약에 좀 따뜻하게 먹고 싶다 하면은 전자레인지에 따뜻한 정도로만 돌려갖고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칼로리 궁금하죠? 칼로리는 100g에 397칼로리고 전부 해서 750g이에요. 정말. When the sun's going down, no stars in the sky. I'm head down the road across county line.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한 솥 만들어 놓고 얼려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데워 먹기만 해도 괜찮고요.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나초 같은 거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초를 샀거든요, 저번 날에. 샀는데 또
또 그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초가 없어요. 대신 밀가루 이걸로 대충 그런 느낌, 또띠아 느낌을 한번 만들어볼까 해요. 푸드 프로세서를 오늘 사용해서 같이 만들어볼 겁니다. 이 밀가루를 근데 5스푼 넣을게요. 버터를, 소금, 마늘가루를 넣을게요. 얘를 여기 안에 넣어줄 거예요. 헐! 과자 냄새 남. 나 천재 아니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조금씩 넣어줄 거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이게 말랑말랑 동글동글하게 됐는데 이거를 내 손으로 뭉치는 건가? 얘가 그 끝까지는 해주지 못하는 건가? 더 치대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해서 비닐봉지를 쓰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닫아서 저희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 저희 냉장고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그리고 이번엔 칠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맛을 생각해보면 뭔가 이국적인 맛이 나잖아요. 그거는 바로 향신료예요. 향신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향신료를 사 모으셔야 돼요. 이거 뭐 약간 이탈리아 스파이스? 여기 안에 바질, 로즈마리, 오레가노, 타임, 마요란 이런 게 들었는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모아놓은 걸 많이 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토마토 베이스인 음식에 넣으면 굉장히 이렇게 풍성해진답니다. 마늘 꼭 있어야 되고 갖가지 토마토. 저는 토마토 퓨레랑 이거 토마토 페이스트인데 이거는 되게 꾸덕꾸덕한 토마토 액기스예요. 그리고 양파. 샐러리는 레시피는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음식 뭔가 이렇게 우러나는 푸나 그런 거 할 때 샐러리를 넣으면 확실히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브로콜리. 아무래도 초록색이 좀 있어야 좋겠죠? 스위트콘이랑 콩. 키드니 보넨 아니면 까만 콩도 괜찮아요.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큐멜이랑 크로이츠 큐멜이 있어요. 근데 저는 큐민이 필요했었거든요. 이거를 심지어 두 개나 샀어요. 집에 있는데 하나를 더 샀는데 이게 아니라 크로이츠 큐멜이었던 거예요. 근데 냄새가 완전 다른데 이거는 조금 향긋한 향이 나고요. 이거는 외국 향이 나요. 냄새가 왜 이래 하는 향이 나는데 푸무스 만들 때도 이걸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국적인 맛 날 때 진짜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더라고요. 우선은 야채를 좀 다듬어 줄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불을 올려줄게요. 가스레인지 여기다가 준비됐으니까 얘네를 익히면서 할 거거든요. 샐러리도 처음에 같이 볶아줄 거예요. 올리브오일을 그리고 만약에 고기를 넣으실 거라면 소고기 다진 고기 넣으세요. 소고기 넣고 마늘 넣어도 되겠다. 어차피 기름이 소고기에서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따로 기름은 안 두르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향신료를 쓰면 좋은 건 이게 향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소금이랑 설탕간을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다는 점이 뭔가 좀 덜 넣으면 심심한 거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향신료를 넣으면 그 심심한 맛이 덜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가 이 토마토 퓨레를 넣어줄게요. 얘네는 한번 물에 헹궈주는 게 좋아요. 캔류는 이게 헹군 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가 되게 크대요. 그거 꼭 헹궈주세요. 이건 우선 카이엔페퍼라고 이거 꽤 매워요. 그냥 한국 거랑 뭔가 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고춧가루를 넣으면 왜 이렇게 맛이 다 한국스러운 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굳이 집에 고춧가루 있는데 카이엔페퍼를 샀답니다. 뭔가 익숙한 맛이 나요. 고추도 종이 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다른가? 향신료 친구들 큐미 한 이 정도?
이렇게 넣고 나면 진짜 맛 향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이게 너무 마법 같아요. 뭔가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만두피 냄새가 나는. 200도 정도의 오븐을 예열을 하고. 어 추워. 제가 한때는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요리를 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유행은 돌아오는 느낌으로 요리에 좀 신경을 쓰면서 살아볼까 해요. 이거를 엄청 크게 해가지고 거기 안에 칠리를 넣고 만두처럼 다듬으면 그게 만두 아니에요? 또띠아처럼 생겼죠? 뜨거워. 여기다가 사이드에 아보카도를 먹어볼까요? 만든 또띠아, 또띠아 이렇게 올려 먹는 거예요. 라이스 여기 안에 우선은 이렇게 안에 뭐 꽃잎 같은 게 있어요. 예전에 파리 갔다가 사온 건데 오늘은 얘를 좀 마시려고요. 여기 안에다가 생강도 넣었거든요. 독일 사시는 분들 중에 렌즈 끼시는 분들 있으시면 제가 렌즈 파는 데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살 때 좀 많이씩 사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즈가 또 바닥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면 2주 정도 걸려요. 얘네가 아마 런던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한 달에 14.98, 세 달에 44.94, 여섯 달에 83.88 이렇게 양쪽 해가지고 배송비가 10.80이에요 영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6달에 지금 94.68유로를 내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근데 그래도 렌즈를 좀 덜 껴야 될 것 같긴 해요. 너무 많이 껴가지고. 눈이 와요. 신기하다.